안녕하세요, 임윤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국을 끓일 거예요. 물 올려주시고요. 육수를 만드셔도 되고, 저는 육수 코인이 있어서 코인 두개 넣고 끓일게요. 끓는 동안 야채 손질할게요. 오징어, 무, 파 준비해 주시고요. 무는 아무렇게나 썰어 주셔도 돼요. 저는 사각으로 썰어서 준비할게요. 여기요. 먼저 썰고 오징어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준비해두고요. 물 끓으면 다시 만나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무 먼저 넣을게요. 무 넣고 마늘 넣고요. 무가 익을 때까지 또 끓일게요. 자, 물이 팔팔 끓었으면 오징어 넣을게요. 오징어 넣고 또 끓일게요. 또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또파 넣고 마무리. 아시는데 여기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. 불순물은 걷어내 주시고 싱거우면 여기 소금간을 더 하시면 돼요. 조금만 더 간하면 될것 같아요. 소금 이 정도?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